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구별되는 제자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옥수원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친구도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 나오게 해주시고 내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늘 하루 언니가 언니의 삼색 볼펜을 망가뜨렸다고 그 범인을 나로 주장했다. 나는 언니가 증거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그래서 결국 말싸움이 일어났고 엄마가 상황을 종료시켰다. 언니는 삼색 볼펜을 고치고 있었고 난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아우 진짜 색이 안 나오네. 잘가 볼펜아 라고 언니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랬으면 그딴 거 가지고 왜 이러냐며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땐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다. 화를 안 내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인경아, 아빠 왔다.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빨리 뭐야,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가 오기로 했는데 왜 아빠가 와? 할아버지 어딨어? 아니, 할아버지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아빠 왔어. 오늘은 아빠랑 가자. 빨리 아, 가자. 싫어. 할아버지. 아, 얘가 오늘 왜 이래? 오늘만 아빠랑 가자. 내일 할아버지 오라고 할게. 내일 오라고 하면 되잖아. 싫어.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가 아니면 안 갈 거야. 아니 빨리 가자. 아, 인경아 빨리 가자니까. 하, 어떡하지? 몸이 안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실 수 없고 뭔가 방법이 없나? 하, 아버지가 오실 수 없다면 그래 내가 아버지로 변장하는 수밖에. 빨리 변장을 하고 와야겠다. 저 할아버지 오기로 했는데 아빠가 오고 있죠. 인경아, 할아버지 왔다. 이제 집에 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지? 아, 그럼 할아버지 맞지. 내가 인경이랑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 흰머리들 안 보여? 아, 뭐 흰머리도 확실히 많아지기는 했는데. 얼른 와, 얼른 와. 우리 가게 빨리. 할아버지 손 잡고 빨리 빨리 가자. 아유 그래 우리 강아지 이제 집에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할아버지 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거 앨범 봐봐 이거. 아유 이때 너 진짜 조그맣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어쩌다가 내 딸이 이렇게 된. 아유. 어? 아, 지금 어쨌는데? 아이 물론 아빠 딸이니까 지금도 귀여웠지. 아유 여기 너 유치원 때다. 아유 얘 딸 참 귀엽네. 아 내가 이때 너 유치원에 데려갔는데 할아버지 아니면 안 간다고 막 누워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때 아빠가 너 데려오려고 할아버지로 막 변장하고 막 가발까지 써가면서 유치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유 아, 그래? 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 내가 너의 아빠잖아. 그때 너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아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이제 알겠냐 좀 크니까. 오 감동. 까지 하다니 아빠. 그래 이렇게 아빠는 널 위해서 못했던 게 없어요. 내 아빠 말 들어. 잘 들어 알겠어. 앞으로 컸다고 막 대들지 말고 알았어?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게. 그래 그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시작! 주일은 기쁜 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이 유일한 나의 관심사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각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나요?
쓸데없는 사라져버릴 것 또는 세상의 우상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모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 중에서 크고 작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산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자와 고위공직자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과 결탁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죄인과 소외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맞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부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당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챙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는 음식과 떡에 관심을 두시면서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데 힘을 쏟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집중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불의와 악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용납하고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 친구가 없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혹시 주위에 있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친구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 친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는 먹방 유튜브, 먹방 관련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휩쓸려서 많은 시간을 먹방 영상 등만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는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인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우리 삶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해요. 매일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고 예수의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주인과 동행하는 일에서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 가운데 불의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일 예배를 꼭 지키고 주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는 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하였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움츠려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그를 변호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는 저의 십자가에서 다 속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매일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지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와,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